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배 흐름을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6월 22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점령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노력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오던 곡물을 수출하기 위해 베르단스크 항구를 이용하려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차를 사용하여 멜리토폴에서 러시아로 곡물을 운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항공기의 효율성이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전선으로 전선을 축소시킨 다음 방공망을 강화했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 드론의 사용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20-30회 정도만 추격하는 걸로 범위를 크게 축소시켰다고 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로스토프에 있는 러시아 정유공장에 대한 무인기 공습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 석유 공급 방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격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22일 리만에서 슬로반스크를 향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에서 북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크라스노필리아 주변 숲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격전을 하며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서안을 따라 리시찬스크를 향해 진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리시찬스크도 위험한 곳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텔레그램에 의하면 리시찬스크로 가는 교두보도 함락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가 조만간 함락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도 같이 함락시키기 위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르도네츠크에선 지속적으로 시가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남부전선에서 방어작전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병력을 집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밝히길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15km 이내까지 진격한 데 성공했다고 밝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사일 공습과 폭격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의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 활동은 전선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적으로 IED 공격을 이어나가며 러시아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